푸야, 여러분들은 부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백제? 의자왕과 삼천궁녀? 부여 통닭? 아무튼 오늘은 부여군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볼 건데요. 당신이 몰랐던 부여의 이야기 놓치면 후회할걸? 자, 그럼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 땅만 팠다 하면 유물이 나오는 백제 마지막 도읍지 부여 집중탐구 함께 떠나보실까예? 이 프로젝트는 계룡건설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룡건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건설사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이 부여입니다. 땅에 묻힌 유적품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개발을 하려고만 하면 유적품이 나오고 건물 하나 세우려고 하면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유적품 때문에 이 공사가 중단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혹시 우리의 계룡건설도 부여군이 조금 곤란한가요? 바로 이 부여가 백제가 멸망하는 660년까지 총 122년간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기도 했는데요. 그로 인해 660년에 백제가 멸망해 궁성을 비롯한 많은 문물들이 소실되면서 바로 이 부여의 땅에 묻히게 된 거죠. 부여 여행을 하다 보면 이상한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높은 빌딩이나 고층 건물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2020년에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리고 있던 담장을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이유로 부여에는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를 함부로 짓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부여군의 총 면적은 624.53제곱킬로미터로 충남 15개 시군들 중에 다섯 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 안에선 부여군이 탑5 안에 드는 지역이네요. 인구수는 2022년 6월 기준 63,129명으로 면적에 비해 적은 인구 밀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개의 읍과 15개의 면으로 나뉘어진 부여군, 면적이 커서 그런지 많이 나뉘어 있네요. 짜잔! 바로 이 그림이 부여군의 로고인데요. 힘차게 비행하는 모습의 봉황을 형상화했다고 하네요. 부여군의 마스코트는 금동인데요. 백제 금동대학로를 깜찍하게 의인화시켜서 백제 문화를 알리는 친구입니다. 금동이 외에도 축제마다 등장하는 다양한 친구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 2022 6.1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정현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부여군은 충남의 남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동쪽으로는 논산, 서쪽으로는 고령과 서천, 북쪽으로는 공주와 청양, 남쪽으로는 전북 익산과 군산이 인접해 있습니다. 문화유적의 대표 관광도시답게 이 백제 문화재들로 가득한 부여! 8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수학여행으로 많이 갔던 여행지가 바로 이 부여였다는 것을 대다수가 기억하실 텐데요. 그만큼 볼거리가 가득하다는 사실!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부소산성과 의자왕의 삼천궁녀가 몸을 던졌다는 낙화암, 그리고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고란 약수가 있는 고란사, 그 밖에도 부여나성, 국남지, 부여왕릉원, 무량사, 왕흥사지 등등등! 이 과거 학생들의 수학여행 필수 코스였죠. 기억나죠? 부여 성음산성에서는 드라마 호텔 델루나 촬영지로도 유명하고요. 사랑나무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백마강의 유람선도 부여여행의 필수 코스! 이 백마강을 따라서 유랑하는 유람선을 타면서 멋진 풍경들을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유적들을 전부 관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백제 문화단지로 가시면 되는데요. 사비에 세워졌던 궁궐, 능사, 고분공원, 생활문화마을 등이 재현돼 있어 백제의 멋에 흠뻑 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롯데 부여 리조트와 롯데 아울렛이 있어서 쇼핑부터 휴식까지 모두 한 번에 가능합니다. 부여군은 충남 타시군들에 비해 기업이나 공장이 많진 않은데요. 대표적으로는 PC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3일 CNS 부여공장과 홍삼을 제조하는 KGC 인삼공사의 부여공장, 그리고 연간 4만여 톤의 농약을 생산하는 동방아그로 부여공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은행권에서 사용하는 보안용지를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의 제지본부가 바로 이 부여에 있다고 하네요. 어머 뭐야! 버스가 물에 빠졌어요! 네, 놀라지 마세요. 바로 부여의 명물 수륙 양용버스입니다. 강에서는 배처럼 물 위를 달리고 육지에서는 버스로 변하는 수륙 양용버스! 부여는 물론 전국에서도 핫하답니다. 대박! 이번 여름휴가 때 저도 이거 타러 갈래요! 부여는 국악으로도 유명합니다. 부여군 충남국악단은 1994년에 독립예술단으로 창단돼 매년 100여 회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백제음악을 알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가 어딘가요? 터키라고요? 아니죠, 여긴 부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길이 22m가 넘는 초대형 열기구 체험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름 위를 동동 떠다니며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부여 열기구 체험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부여에서는 매년 7월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열리는데요. 벌써 20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연꽃 구경과 각종 체험을 즐기고 밤에는 드론 아트쇼 및 달빛 퍼레이드가 펼쳐지니까요. 모두 함께 고고!
백제인들의 음식에 대해 알아보자. 굿뜨레로 유명한 부여. 이 굿뜨레란 좋다는 의미의 굿과 자연을 상징하는 나무 트리의 합성어인데요. 백마강 나루터의 구두레 지명과 비슷하게 라임을 맞춰서 굿뜨레가 됐다고 하네요. 충남 부여는 기름진 땅과 풍부한 일조량을 갖춰서 최고의 품질을 지닌 농산물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양송이버섯과 방울토마토가 있고요. 그리고 수박과 멜론 또한 부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런 특산물로 조리한 양송이 버섯 파스타랑 양송이 스프는 버섯 향으로 맛이 끝내준다고 하고요. 달콤한 멜론 슈크림이 들어간 멜론빵 또한 인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와, 저도 한번 가서 꼭 먹어봐야겠어요. 자, 그냥 넘어갈 순 없죠. 부여군에는 어떤 유명한 술이 있을까요? 2018년 국제유리와 제과경연대회에서 무려 장관상을 수상한 연이랑이라는 술은 서동왕자랑 선화공주의 사랑을 달콤한 맛으로 빚어낸 청주라고 합니다. 부여의 쌀과 누룩으로 빚어낸 16도의 술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군침이 흐르네요. 부여 출신 인물에 대해 알아보자. 과거 국무총리 출신이시자 정치 9단 JP 김종필 국무총리께서 부여 출신이시네요. 2018년에 별세하셔서 당시 부여 국민체육관에 마련된 빈소로 많은 유명인사들이 조문을 하러 오기도 했었습니다. 아, 껍데기는 가라. 이 시를 아시나요? 우리가 문학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본 시일 거예요. 바로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저항 시인으로 유명한 신동엽 시인이 바로 이 부여에서 태어났네요. 많은 문화유적지들로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 부여군! 오늘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혹여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이은수와 계룡건설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충남의 멋진 시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